월정사, 법주사, 불국사 등 전국 주요 교구 본사들도 불기 2564년 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결자 대중들은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수행자로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가 어제 한거 해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기 2564년 월정사 한거는 비구 91명, 비구니 26명 등 117명의 스님을 포함한 총 217명의 대중이 용맹정진을 마쳤습니다. 주지 정념 스님은 어려운 시국이 다시 도래했다며 수행을 통한 지도력 발휘가 중요하다고 해제 법어를 했습니다. 길지의 정신, 또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정신이 아마 불타는 이 세간에 청량제가 되고 또 미래를 희망적으로 또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력 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5교구본사 법주사도 3개월의 한거 정진을 마치고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실 월서 스님은 한거 결제법회에서 화두로 던졌던 공즉 연기에 대해 대중들이 어떤 깨우침을 얻었는지 묻고 마음에 생긴 각오와 굳은 결심을 기억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을 잃고 전 세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수행자로서 해답은 수행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무상 살기와 무서운 밖에가 삼계 하태가 뜨거운 암야를 어떻게 해야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부단한 정진과 계속되는 수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11교구본사 불국사에서도 한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관장 종상 스님, 학장 덕민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거 결제를 원만 회향한 사불회 중에 결기를 치하했습니다. 불국사는 코로나19 방역과 법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통의식으로 삼기유와 반야신경을 진행하고 교무국장 정수 스님이 봉독한 발언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조속한 소멸과 사불회 중에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주지 종우 스님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세계에는 재앙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을 잘 해왔는데 지난 15일 날, 3월 15일에 대해서 일부 극히 인도 모집을 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조심하지 않는 바람에 번지고 있습니다. 한거가 해제될 쯤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랐던 사부대중들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